4일 열린 기자회견에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온 일본의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와 과기부, 문화부를 총괄하는 장관에 해당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사도광산평가에 대해 사도광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고산의 기계화가 進む 16세기 から 19세기 にかけて 伝統的な手工業により世界最大級最高品質の金生産を実現したという点で 사도광산은 1600년대부터 폐광될 때까지 일본 에도 시대 막부에 돈줄을 지탱해 온 곳으로 일본 역사에선 빼놓기 어려운 곳입니다. 불황자나 무연고자들을 데려와 노역을 시키기도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도 강제 노동에 끌려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강제노동 문제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한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묻자 불편해지는 문부과학상. そういう時代に手で掘ってたというところはポイントでございますので、韓国がご主張されているような強制労働というのはこれは明治期以降の話でございますので。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면서 대상 시기를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는데요.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기 이전이니 과거사와는 관련 없고 단순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문부과학상은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측에도 이런 시기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모스의 사도광산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말로 예상됩니다.